안녕하세요. 저스틴 크리에이튼 필름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이펙트 프리셋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이펙트가 필요한데요. 무료 오디오 이펙트 한번 보실까요? 무료 오디오 이펙트를 10개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샘플 비디오 메이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운로드 창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창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는데요. 다운로드 된 파일, 이 파일들을 특정 폴더로 옮겨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무비의 모션 템플릿, 이펙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폴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 컴퓨터의 이름,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프로 앱스. 여기로 들어오시면 4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우리 4개의 폴더 중에 이펙츠 프리셋으로 파일을 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인더 창을 열고 커맨드 시프트 G를 누릅니다. 그러면 go to the folder 찾아가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주소는 아래에 주소창을 표시해 드릴게요. 방금 불러드린 주소창하고 같습니다. 네, 주소창을 넣고 해당 폴더로 넣어왔으면 해당 폴더 안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프리셋 파일을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으면 끝인데요.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폴더 이름은 파이널 컷을 별도로 재실행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다시 껐다가 키면 이펙트 창에 추가한 프리셋이 보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이스 이런 분류들로 촬영 부분별로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작업 방법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와 클립네이팅 작업을 하는데 효과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적용된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컴프레서 창이 뜹니다.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작업까지 끝났으면 이제 타임라인에서 해당 클립을 불러옵니다. 클립을 타임라인에 불러오기 전에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저는 프로젝트를 별도의 이벤트로 생성하여 네, 이렇게 오늘은 오디오 이펙트를 간단하게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 플러그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